여러분, 오늘은 이 달걀 흰자와 그리고 이 레몬 아니면은 이 라임도 가능하답니다. 모공을 조여주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팩을 소개 드릴게요. 여러분, 여름 되니까 모공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모공 관리 어떻게 해요, 미수제이님? 이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쯤에 달걀 흰자 팩을 소개 드렸는데요. 그때는 보톡스 팩이라고 소개를 드려서 그 모공 팩인지 잘 모르시고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깐 달걀 같은 보톡스 팩이라고 소개 드렸는데요. 이 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지금도 뭐 잡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늘어난 모공이 보일 때는 이 팩을 하고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팩 하시고 효과 많이 보시길 바래요. 필요한 건 달걀 흰자, 레몬 필요하고요. 레몬 없으면은 이 라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왜 저도 레몬을 다 사용해서 꼭 사용하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사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임도 같이 사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도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제가 하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팩을 만드는 엊그제도 팩을 하면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저 위에 영상 보셔도 된답니다. 이 달걀 흰자를 이렇게 딱 깨서, 네, 깨서 네, 이렇게 흰자를 준비하고요. 여러분들, 이 달걀 흰자에는 정말 많은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칼슘, 갈륨, 그리고 무기질, 나트륨, 엽산. 그 성분들이 피부 모공을 조여주고 수축시켜주고 그리고 피부 조직도 수축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피부 표피에 있는 그런 묵은 각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 진정 수렴 효과도 있어서 이 달걀 흰자 비누도 있는 거 아시죠? 이 팩을 해주면 웬만큼 되게 기능성 좋은 팩을 하는 효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걀 흰자에 설탕, 네, 설탕 티스푼, 네,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 제거나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여기에 베이킹 소다 한 티스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레몬도 약 10방울 정도만 섞으면 돼요. 열방울도 조금 더 많나요? 네, 이 정도. 이걸 잘 저어줘요. 이게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잘 보이시죠? 제가 위에처럼 이렇게 만든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또안 보시고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걸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또 되게 불안하게 왜 들고 하느냐 그러시는데요. 불안하지 않게 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이렇게 잘 저어서요. 이대로 묽은 상태로 팩을 하면 되게 흘러내려서 바닥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 네, 그게 뭐냐면요. 이 밀가루가 메인은 아니지만 이 만들어서 피부에 고정되게 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떠서 여기에 섞어 놓은 데다가 넣어서 네, 이렇게 섞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졌답니다. 이 팩으로 모공과 피부 미백을 동시에 관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먼저 세안을 하고 팩할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팩은 항상 세안 후에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제가 세안을 하고 와서 이 팩을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런 붓으로, 팩 붓으로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손으로 바르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후에 씻어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모공에 있는 피지까지, 저도 지금 코끝 부분에 있는 이 도돌도돌하고 까맣게 생긴 블랙헤드 이런 것도 제거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이 마스크 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고
발라볼게요. 반죽에 밀가루를 넣으니까 확실히 밀착력이 좋고 또 흘러내림이 훨씬 적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입맛 쪽의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라내서 이 콧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 팩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살짝 덮고 코 부분만 이렇게 덮고요. 코피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발라줘요. 이 팩은 20분 후가 되면 살짝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후에 이 팩이 마르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20분이 훨씬 넘어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말라서 팩을 떼내 볼게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레몬과 베이킹소다 성분은 빼셔도 괜찮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다 떼내야 되니까 이렇게 거의 20분 이상 말려서 지금 떼내 볼게요. 이쪽부터 네, 이렇게 보면 이런 데 피지가 네, 뽑혀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볼 이런 부분도 지금 모공 속에 있는 검은 것들이 쫙다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요. 또 레몬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지금 이 팩한 부분은 되게 하얗게 확실히 화이트닝 기능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피부가 엄청 맑아져서 기분이 지금 되게 좋답니다.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아, 정말 팩을 떼낸 후에 세안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공 관리, 모공 수축, 그리고 모공 청결, 그리고 미백. 확실해요. 정말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 이팩 하시고 얼굴 만져보세요. 정말 매끈매끈하고요.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피부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습, 네. 왜냐면 각질, 피지, 그리고 피부 표피까지 싹 이렇게 거의 팩으로 다 벗겨냈기 때문에 보습,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네, 보습 제품들 네,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요. 보습 관리 여름이라도 보습 관리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주 원료인 달걀 흰자 그리고 마지막에 밀가루 네 밀가루 없으시면 아, 밀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생율무가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생율무가루 한 스푼 넣어주셔도 된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속에 있는 검은 것들을 뽑아주겠죠? 그리고 이 팩은 일주일에 1회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팩 시간은 마르기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떼내시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피부 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가실 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